좋아요. 넌 이 침대에서 자고 우리 둘은 이 침대에서 잘게. 아우, 내 침대인데. 오늘 하루만 빌려주자. 오늘 딱 한 번이야. 그래, 알았어. 근데 정아야, 너희 아빠 어디 가신대? 출장 가신대. 지방에. 지방 어디? 그건 몰라. 너 아빠 출장 가실 때마다 우리 집에 오니? 몰라. 드세요. 예. 이 집에 오면은 항상 느끼는 건데요. 아, 가정은 이래야 되는구나. 이렇게 구석구석 엄마 손길이 다 있는 이런 집에서 우리 아이들도 커야 되는데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결혼하시면 그렇게 되시죠. 글쎄요. 제가 잘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잘하시는 거예요. 정화를 위해서라도요. 그게 실은 정화 때문에. 왜요? 무슨 문제 있어요? 그 친구도 착하고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아무래도 정화 쪽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가 힘든 모양입니다. 하긴 아빠의 친한 친구나 언니로는 몰라도 막상 엄마로는 받아들이기가 힘들겠죠. 하지만 함께 살면서 시간이 흐르고 정화도 크면 서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